예, 지난 시간에 그 팔정도에 대해서 팔정도의 이제 여덟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제 설명은 팔정도에 대해서 이제 여덟 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그것이 이제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실제 이제 수행이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 수행이란 뭐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교의 수행은 팔정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도성제라는 것 자체가 그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닦음 또는 이제 요즘 말하면 수행 이런 건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불교 수행은 팔정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제일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팔정도의 시작은 바른 견해거든요. 바른 견해가 결국은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견해인데 이 바른 견해를 딱 확립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일단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바른 견해에 따라서 세상을 이렇게 이해하고 또 생각할 때도 이 바른 견해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말할 때도 이 바른 견해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할 때도 그렇고 생계를 이어갈 때도 그렇고 노력할 때도 이 바른 견해에 맞게 바른 견해를 체득하는 쪽으로 정진하고 그리고 또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삼매가 이루어지면 이 삼매를 바탕으로 더 깊게 또 바른 견해를 개발하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팔정도인데요.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 팔정도를 한마디로 중도라고 표현하셨어요. 왜 중도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좀 고행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되게 힘들고 또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고 되게 이제 그런 고통스러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사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 문화는 고행 문화였습니다. 뭐 여러분 가끔 이제 사진 같은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막 그 뭐죠 이렇게. 못을 거꾸로 박아놓은 데 누워있다거나 가시밭에 이래 막 자기를 괴롭힌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를 이제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그 죄가 감해져서 뭐 다음 생에 다음엔 천상에 태어나고 행복한 세상에 태어난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먹고 마시고 재미있게 놀고 이렇게 하면 그 현재 행복한 거 이게 행복이고 좋은 거지 뭐 다른 거 뭐 있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감각적 욕망의 행복에 빠지는 거. 그런데 이제 인도 당시에서도 이제 이런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게 좀 뭐 저열한 행복이라는 거는 이미 좀 알고 좀 그래도 정신적으로 좀 수준 있는 사람들 이런 거에 빠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출가를 한 게 되겠죠. 그 출가를 해서는 그분들이 한 게 주로 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너무 또 편하고 즐기는 쪽으로 가는 그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거 이게 한 극단이라면 또 고행을 하는 거 이거는 부처님께서도 이제 되게 극심한 고행을 해봤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끊고 호흡을 지식 그러니까 호흡을 멈추는 이런 생명하고 관계된 그런 극단적인 고행을 했지만 그게 이제 정신 향상이라든가 깨달으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발견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될 건가를 고민을 합니다. 이때 생각하신 게 뭐냐 하면은 당신이 어린 시절에 소위 말해서 이제 인도는 그때 당시는 다 농경 사회니까 그러니까 농경제 행사가 되게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왕이 나와서 금으로 된 이제 수레 그 쟁기를 가지고 이제 땅을 한번 파고 신하들은 은으로 된 걸로 파고 이제 백성들은 그 뭐 철로 된 걸로 이래 파고 이래 가지고 그 큰 행사를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였죠. 그죠? 그때는 태자 시절에 뭐 당신은 별로 할 게 없으니까 나무 아래서 조용히 이제 앉아서 선정 이제 그
호흡을 이렇게 호흡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 삼매했던 거예요. 선정이라고 하는 초선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경험이 되게 강렬해가지고 이제 고행을 해도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생각하신 게 바로 이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 선정, 초선정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초선정을 보니까 이거는 마음이 너무 또렷하고 맑고 깨끗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괴롭거나 나를 막 고행 괴롭히거나 그렇다고 관각적 욕망처럼 이렇게 들떠 있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굉장히 고요하면서도 편안한 그런 행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마음이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고 깨달음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깊이 사유를 해보니까 아, 이 내가 어릴 때 경험했던 이런 초선정의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수행,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소위 말해서 고행을 벌이게 됩니다. 아, 이 고행 갖고는 안 되겠구나. 오히려 내가 이런 선정에 들어서 그 선정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걸로 이제 사물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깨끗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봤을 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그게 오히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수자타한테 우유죽을 먹고 몸을 회복해서 이제 보리수 앞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닦은 게 바로 이제 초선정, 2선, 3선, 4선이라고 이 선정을 닦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수행은 굳이 너무 이렇게 게으르게 욕망, 감각적 욕망, 감각적 쾌락이나 즐거움 이래갖고도 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학대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 두 가지의 중간, 이거에도 감각적 욕망에도 빠지지 않고 그 고행도 하지 않는 그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감각적 욕망을 버림에서 생기는 벗어남의 행복. 그 내가 초기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출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오는 그 행복을 이용하면은 수행의 처음과 중간과 끝도 행복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 굳이 이 수행을 되게 괴롭게 수행을 하다가 다 결과가 얻어지면 행복해진 이런 게 아니라 수행하는 과정도 즐겁고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얻은 결과도 행복한 그런 길을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선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중도의 길을 가겠다. 나는 중도로 가겠다.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인 길을 가지 않겠다. 해서 나온 게 중도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8정도입니다. 그 중도의 길의 내용이 뭐냐. 그 핵심을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려서 삼매에 들어요. 제일 마지막이 바른 삼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바른 삼매에 들어서 그 삼매에 들어가면은 마음이 너무 깨끗하고 고요하고 청정해지는데 그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현상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의 본질, 진리를 깨닫게 하면 그럼 이 선정의 마음을 기반으로 수행을 하니까 선정이라는 거에는 항상 벗어나면 행복이라고 하는 그 아주 행복한 고요하고도 고귀한 행복이 있거든요. 그 행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아, 이거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경전에 보면 나는 이런 감각적 쾌락에 몰두하거나 고행에 몰두하거나 이런 거는 버리고 이거는 별로 이익이 안 된다. 둘 다. 나는 차라리 중도의 길을 가겠다. 이 중도라는 거는 지혜도 생기게 하고 안목도 생기게 하고 세상의 지혜,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당신이 그렇게 가서 그 길을 가서 깨달음 얻은 다음에 그 이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당신과 똑같이 깨달음 얻을 수 있도록 정리해서 이제 설명을 한 것이 바로 이 8정도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8정도는 중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은 감각적 욕망을 쾌락을 즐기는 거는 일종의 이제 탐욕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고행이라는 거는 결국 막 자기를 학대하는 건데
결국 이거는 이제 성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 상태가. 자기를 괴롭히면 항상 이렇게 뭔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이렇게 분노가 차게 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의 길이라는 건 결국 탐욕과 성냄이 없는 어떤 마음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수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 탐욕과 성냄이 버려진 상태가 한마디로 그런 마음 상태가 기본적으로 삼매라는 바른 삼매, 그 삼매의 마음이고 그게 이제 그 탐욕이 버려졌을 때 일어나는 벗어남의 행복, 출리의 행복 이런 게 함께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감각적 행복과는 다르게 되게 고요하고 편안한 행복, 평화로운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을 바탕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중도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팔정도고 불교 수행은 결국 팔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팔정도가 중도니까 결국은 이제 불교 수행이란 한마디로 뭐냐? 중도다. 중도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도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팔정도에서 팔정도는 여덟 가지 요소니까 요거를 약간 이제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좀 그룹을 지어보면 여덟 가지 요소 중에서 정견과 정사유는 굳이 구분하자면 해에 해당합니다. 계정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계정해라고 하는 삼학, 세 가지 배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계라는 게 있고 정, 이거는 삼매를 이야기하고요. 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의 기본 그 어떤 수행의 뭐랄까 그 시스템이 계를 기반으로 해요. 계를 잘 지, 계는 일종의 기초 같은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한 다음에 그 계를 잘 지키면 이제 말을 바르게 하고 행동도 바르게 하고 생계를 바르게 하면 생활이 안정되니까 이제 마음도 고요해져요. 그 고요해진 마음을 바탕으로 삼매에 들 수 있어요. 그럼 이 삼매를 바탕으로 편견 없이 세상을 봐야 진리를 볼 수 있다. 그러면 해가 개발이 된다. 그래서 이제 계정해 이렇게 이제 불교의 수행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계정해하고 팔정도하고 이렇게 배대를 해보면 그러니까 해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른 견해. 견해는 지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바르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는 해에 해당해. 지혜에 해당합니다. 왜 바른 사유가 지혜에 해당하냐면 이 사유를 통해서 지혜가 더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어떤 걸 배우고 나서 그거를 깊이 사유하는 과정에서 그걸 더 섬세하게 알고 더 깊이 아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른 견해도 바른 사유와 결합을 했을 때 더 깊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지혜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고 하는 건 계에 해당합니다. 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행동 영역을 울타리를 좀 줘서 남들에게 비난받을 정도 행위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아웃라인을, 그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여러분들 익숙한 게 그 5계잖아요. 그죠? 살도 엉망주라고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삿된 음행 안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 망, 거짓말 안 하고 술 안 마시는 이게 이제 세속인들이 지켜야 될 5계인데 그 계를 잘 지키면 실수를 덜 하게 되고요. 정신도 좀 더 또렷하고 그러면서 남에게 비난받을 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계를 안 지키면 이제 비난받게 되면 마음이 어지럽고 그러면 이제 그 수행에도 크게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바르게, 말도 바르게 하고 행동도 바르게 하고 생계도 그 바르게 하고 이러면은 우리 삶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수행의 기반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계로 표현한 거죠. 계율. 빨리어는 실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도덕적 규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지키면서 살자. 지켜야 될 그 어떤 뭐 세속으로 말하는 법인데 법률인데 우리가 수행자가 지켜야 될 어떤 도덕적 규범이나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지혜가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한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어, 정업, 정명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거는 계에 해당하고 나머지 정정진, 정념, 정정진 바른 정진하고 정념은 바른 기억
그 다음에 바른 삼매, 요 세 가지는 정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해로운 법을 버리고 유익한 법을 개발한 게 바른 정진이잖아요. 그렇게 바른 정진을 해서 아, 해로운 법이 버려지고 바른 유익한 마음만 이어지는 그런 상태가 딱 정착되는 게 바른 기억이 확립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바른 삼매가 그런 마음 상태가 삼매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정진, 바른 기억, 바른 삼매라고 요 세 가지는 계정의 중에 정의 삼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다르게 말하면 계정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를 기반으로 해서 계는 기초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삼매와 지혜를 닦는 게 중도다. 그게 팔정도다.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반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여덟 가지로 설명을 하려면 조금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견 정사유 바른 견해 바른 사유는 해로 묶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는 계에 해당하고 바른 정진 바른 기억 바른 삼매 요거는 삼매 정에 해당해서 계정해로 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계라는 거는 사실 이제 기반이 되는 거라서 항상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행할 때 말을 안 하면 바른 말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기초가 되는 거고 실제 이제 수행해서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거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정과 해는 항상 작용을 합니다. 삼매와 지혜 이 두 가지가 이제 작용하는데 그래서 요 두 가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에 보면은 삼매를 닦는, 정을 닦는 수행을 계정해를 다르게 말하면 원래 이제 빨리어로는 실라 이게 계입니다. 실라라는 게 그리고 정은 삼매의 번역인데 삼매는 사마디라고 하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바른 삼매에서 말하는 그 사마디, 삼매 그리고 해는 지혜의 번역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삼매와 지혜, 정과 해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삼매를 닦는, 정을 닦는 수행을 경전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마타 수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마타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고요하다, 조용하다, 마음이 고요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사마타라는 뜻 자체가. 그래서 고요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고요해지는 게 이제 또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친다, 깨끗하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로운 법이 거친 상태,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이 멈춰진 상태. 그래서 이걸 뭐라고 번역하기도 하냐면 거칠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걸 거칠지자로 번역했어요. 사마타를. 그래서 사마타는 이제 지수행이다. 마음을 거치는, 해로운 법을 거치는 수행이다. 또는 뭐 생각을 멈추는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마타고요. 이 사마타는 그러니까 삼매를 개발하는 수행을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서 탐욕과 성냄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여러분 마음이 항상 고요하진 않잖아요. 그죠? 항상 뭐 어지럽고 들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이제 다 왜 들떠냐? 탐욕이나 성냄이 계속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가라앉혀서 고요하게 만드는 수행이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은 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타는 고요함이란 뜻이 있다 그러면 윗바사나는 위 플러스 바사티라고 하는 게 합성어인데요. 위라는 건 이제 분별하다 또는 철저하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바사나는 이제 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철저히 보다, 분별해서 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깊이 보다, 아니 이게 좀 철저히 보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을 그냥 어설프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상, 본질 이런 거에 접근해서 좀 더 깊이 본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영어에서는 뭐 인사이트, 그러니까 안으로 이렇게 깊이 본다 이런 의미에서. 통찰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결국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이 윗바사나는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으로 볼 수 있고 사마타는 이제
삼매를 개발하는 수행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팔정도, 중도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이다. 개는 기반이 되고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 또는 정해 수행 또는 이 사마타를 중국에서는 지로 번역을 했고 위빠사나는 보다, 그러니까 철저히 보다 이런 뜻이니까 벌관자를 써서 관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관수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관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사마타 위빠사나를 지관수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마타하고 위빠사나라는 두 가지 이제 형태가 있고 이거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팔정도를 통해서 이제 이런 삼매와 지혜를 개발해서 이 삼매를 바탕으로 하면은 마음이 고요하니까 이 고요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가 개발이 돼요. 근데 또 지혜가 있으면은 이 지혜는 이제 그 탐욕이나 성냄을 버리게 만드는 그 힘이 지혜거든요. 이 지혜의 힘으로 이걸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으면 또 탐욕이나 성냄을 버릴 수 있으니까 마음이 또 잘 고요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삼매하고 지혜가 서로 이제 좋은 작용을 하면서 계속 우리 지혜가 성장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은 다 뭐를 가지고 얻느냐 하면 지혜를 통해서 얻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팔정도를 개발하면 뭐를 철저히 알게 된다 그랬어요. 고성제를 철저히 알게 되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불확실하고 정말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 이걸 철저히 알면 이 변하기 마련인 것 또는 불확실한 것 또는 내 마음대로 통제 안 되는 것에 대한 애착이 버려지겠죠. 그게 이제 집성제가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버려지고 그러면 멸성제가 실현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번뇌를 버리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하면 통찰력입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반야라고 표현하는데 빤야 또는 반야라고 표현하는데 지혜가 바로 이 빤야 이게 이제 지혜. 이걸 중국에서는 그걸 반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빤야라고 하는 말이 이제 지혜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삼매를 개발하는 사마타 수행과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위빠사나 수행을 간단히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삼매를 개발하는 수행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마타 수행의 가장 대표적인 수행 중에 하나가 이제 호흡 수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교 수행은 이제 특징에 따라서 사마타 위빠사나 이렇게 나누고는 있지만 그 지혜 없이 삼매를 닦을 수는 없고 또 삼매가 없는 지혜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할 때도 지혜가 계속 작용을 해야 되고 또 위빠사나 수행을 할 때도 삼매가 바탕이 돼줘야 됩니다. 그거를 좀 이해하시고 이제 이런 사마타 수행, 삼매를 닦는 수행의 제일 대표적인 게 호흡 수행인데요. 들숨 날숨을 잊지 않고 이제 그 이걸 알아차리는 그런 수행인데 이 호흡 수행은 부처님께서도 이 수행으로 선정했던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교 수행에서 가장 전통도 오래되고 가장 많이 이제 닦여지는 수행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흡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이렇게 길들인다는 건 지혜로서 길들이는 거죠. 탐욕을 길들이고 성냄을 길들이고 해서 그거를 이제 내려놓으면 이제 그 삼매에 들게 되는데 그 과정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삼매를 닦고 선정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혜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은 보면 막 뭔가 보면은 되게 신기한 걸 보면 그거에 대해서 막 보고 싶고 또 이렇게 음악이나 그런 듣기 좋은 소리 자꾸 듣고 싶고 그런 것에 대한 애착이 자꾸 가고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밖으로 향해 달린단 말이에요. 맛있는 거 보면 또 그 먹으러 가고 싶고 이제 이런 욕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라앉힘으로써 이제 세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끊고 우리가 마음을 이제 어느 하나의 호흡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대상에다가 마음을 이렇게 둠으로써 두고 그런데 이제 마음을 두려고 해도 이렇게 마음이 계속 움직이는 것을
이 마음을 이제 길들여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는 내가 호흡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내 마음을 주의를 기울이겠다. 호흡 하나에만 내 마음을 두고 다른 생각은 다 내려놓겠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하기 마련이고 또 그 불확실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건데 이런 거에 내가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면 뭐 할 거냐. 지금 적어도 내가 요 앉아있는 시간만이라도 이런 세상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오직 호흡 하나만 알아차리고 호흡에만 내 마음을 기울이면서 앉아있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결심을 한 다음에 근데 그래도 아무리 내가 마음을 여기에 이제 호흡에만 있겠다고 해도 우리 마음은 계속 돌아다니는 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호흡에 이제 마음을 두고 있지만 호흡에 마음을 두겠다고 결심을 해도 마음은 여기 있지 않고 또 딴 데로 뭐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막 흘러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움직이는 거에 가장 생각이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뭔가 내가 즐기고 싶은 것에 대한 애착을 놓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뭔가 싫어하는 그거에 대해서 막 화를 바탕으로 한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이 움직이면 아 내가 뭐에 또 집착을 하고 있구나 하고 그걸 알아차리고 그걸 이제 내려놓습니다. 이 그러면 이제 탐욕이 내려놓으면 마음은 또 내가 호흡에 있겠다고 했으니까 마음이 다시 자연스럽게 호흡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또 화가 나요. 막 뭔가 또 짜증이 나고 이럴 때는 마음이 아 뭔가 또 생각 없는데 이 속에 또 내가 짜증을 내고 있구나. 답답하구나. 지루해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돌아와요. 이걸 내려놓고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움직일 때마다 그 생각의 이 생각이 어떤 탐욕 때문인지 성냄 때문에 이런 걸 알아차리고 그걸 이걸 내려놓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마음이 날뛰지만 나중에는 이게 내가 또 너무 집착을 하는구나, 너무 화를 내는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서 마음이 점점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딴 거에 대한 관심, 집착하고 화내고 이런 마음들이 서서히 길들여지면서 그러면 이제 생각이 자꾸 움직이던 이런 에너지가 이 탐욕과 성냄이 길들여지면 점점 빠지게 되니까 내가 마음을 둘 때는 호흡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호흡으로 마음이 계속 가게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이 움직이는 건 다 이런 이제 그 밑뿌리에는 뭔가에 대한 애착이나 그 화, 분노 이런 게 이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다 보면 이제 점점 그 힘이 그러니까 날뛰는 이 이제 마음이 점점 빠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은 소를 이제 어떤 말뚝에다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 막 소가 막 날뛰잖아요. 망아지가 그 막 날뛰다가 날뛰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하면 이제 이게 힘이 빠지면 그때는 이제 말뚝에 에이 더 이상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생각하면 그 말뚝에 묶여있는 채로 그냥 조용히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호흡에만 있으려고 하면 계속 이게 날뛰게 되는데 이 마음을 이렇게 이제 잘 길들여서 지혜로서 아 이건 탐욕이구나 탐욕을 이제 내려놓는 지혜를 활용해서 내려놓고 성냄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서서히 이제 호흡에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 날뛰봐야 힘만 빠지고 호흡에 가만히 있는 것이 더 편안하고 행복한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덜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날뛰는 걸 내려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은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변하기 마련이고 또 불확실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집착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어차피 생각은 내버려두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내가 집착하는 거 이것도 사라지기 마련인 걸 내가 왜 집착할 거냐. 화내봐야 화낼 대상도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쓰는 거죠. 이 생각도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체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내려놓다 보면 이게 이제 서서히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정은 좀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탐욕과 성냄을
충분히 길들이면 더 이상 이게 일어나지 않고 호흡에만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고요하고 이제 평화롭고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행복하니까 이제 다른 데로 뭐 다른 걸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이 그냥 여기 있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니까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 마음이 이제 호흡하고 하나가 되면서 편안하게 있다 보면 이게 이제 그 있는 그와 더불어서 탐욕이나 성냄이 점점 버려지고 이게 버려지는 것이 강할수록 우리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지면서 또 동반되는 현상이 마음이 되게 밝아집니다. 예전에는 허리멍텅하고 뭔가 되게 안개 낀 것처럼 머리가 희미한 그런 상태였다면 가면 갈수록 의식이 되게 명료해지고 되게 또렷또렷하고 또 내면이 되게 밝아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일종의 되게 이제 환하게 밝아지고 그게 실제로 마음이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복함과 그런 그 밝고 깨끗한 그 마음 상태로 인해서 거기에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그게 푹 빠져들게 돼요. 되게 편안하게. 탐욕이나 이제 성냄 같은 장애 요소가 버려짐에 따라서 점점 마음이 밝아지면서 되게 이제 환하게 마음이 밝아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제 숨의 표상 또는 뭐 빨리어로 니미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아주 밝아지는 이 빛이 이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 여기로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숨으로 인해서 생긴 이 밝음하고 마음이 하나 돼갖고 그냥 편안하게 그 시간이 그냥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흘러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이 꽤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초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뭐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그 이 앉아 있는 이 같이 있는 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그냥 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이런 걸 느끼듯이 이 호흡하고 같이 있는데 마치 되게 너무나 편안하게 그냥 호흡하고 있는 그 시간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 지루함은 그렇게 못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 행복에 젖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딱 몰입된 상태로 그냥 있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초선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초선정 들어있을 그런 상태에서는 시간이나 공간 같은 것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시간의 흐름이나 뭐 공간 내가 몸이 느껴진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푹 빠져요. 그게 완전 몰입된 상태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보면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깨어나게 되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제 마음도 물론 되게 행복하지만 의식이 너무 깨끗하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완전히 정화가 돼가지고 그냥 마음이 고요하고 정말 깨끗하고 아무런 이제 흠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 마음이 지혜가 개발되기에 최적화된 상태다. 우리 컴퓨터도 이래 뭐 바이러스나 뭐 이래 뭔가 이렇게 찌꺼기가 있으면 잘 안 돌아가듯이 우리 마음에도 그런 번뇌 찌꺼기가 있으면 마음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탐욕이나 성냄 같은 게 일시적으로 그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세 시간 정도 완전히 멈춰진 상태에서 있다가 나오면 그 마음이 너무 깨끗하고 고요하고 청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렷또렷해. 정신적 의식이 너무 명료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면 그거는 정말 이제 세상의 본질이 아, 정말 이 세상은 무상할 수밖에 없고 불확실하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건 없구나. 그리고 정말 정신과 물질의 결합일 뿐이구나. 이런 통찰력이 손으로 마치 잡듯이 이렇게 잡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개발하면 부처님께서 아나함이나 아라한이 될 수 있다.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선에서 나와서도 그러니까 이제 초선이라는 그런 상태에 들었다가 나오면 그 청정하고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이 마음 상태조차도
아, 이 마음, 내가 선정에 있을 때 이 마음 상태에서는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단지 그냥 이 호흡을 아는 마음, 님이 따라 아는 마음밖에 없었고, 이 마음도 선정에서 나올 때 변했잖아요. 그 선정의 마음하고 나왔을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걸 보면, 아, 이 선정의 마음조차도 변하는 것이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하는 거고, 내가 집착할 만한 게 없다는 걸 기반으로 해서 선정에 들었는데, 이 선정의 마음조차도 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일체에 대한 애착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탐진치가 소멸하는 깨달음으로 가게 된다. 이게 이제 되게 그 어떻게 보면 선정의 힘, 선정을 이용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가장 고급 수행이라고 할까요? 선정을 얻는 사람이 소수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하기는 쉽진 않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이게 바로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선정에 들고 그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새끼 초선에 들고 초선정에 들고 나면은 여기서 다시 이선정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고, 이선정에서 또 삼선정, 삼선정에서 사선정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사선정까지 간 다음에 그 사선정에서 나와서 그 사선정의 힘을 가지고 이제 존재의 본질이 뭐라는 것을,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전생도 보시고 전생에서 이생으로 와서 또 그 태어남이 뭐 때문에 태어난지, 업 때문에 태어나고 그거 가래와 업 때문에 태어난 이런 것까지 다 보신 다음에 깨달음 얻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이라고 하는 그 마음 상태가 그런 지혜가, 아주 강력한 지혜가 생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사마타 수행의 대표적인 이제 호흡 수행의 과정을 보면은, 내가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거에 집중,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다 마음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걸 방해하는 것은 번뇌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뇌를 길들인 데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 지혜를 써서 이 번뇌가 가라앉게 되면 이 방해 요소가 없어지니까 선정에 들게 돼요. 그럼 또 이 선정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제일 버리기 힘든 번뇌가 나 자신에 대한 애착이거든요. 그것마저도 이제 버리게 만드는 존재,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가래마저 버리게 만드는 게 또 그 선정의 힘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위빠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따로 뭐 분류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원래 위빠사나 수행은 지혜를 개발한 수행인데, 그거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결국은 불교에서 말한 지혜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인데,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이제 버리기 힘든 번뇌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감각적 욕망이고요. 우리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듣고 싶고 뭐 맛있는 거를 먹고 싶은 거라든가 돈도 벌고 싶고 또 그러니까 좋은 이성도 만나고 싶고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오용락이라고 하는 감각적 욕망이고, 이것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가래, 그게 또 굉장히 본질적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괴로움이 다 나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이게 가장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결국은 나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라는 본질이 뭔지 그걸 이해하려면 결국 뭘 해야 되냐면 자기 몸과 나라,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후보가 이 몸과 마음이니까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아, 이 몸의 본질은 뭘까? 이 우리에게 일어난 이 마음의 본질은 뭘까? 이거를 이제 계속 관찰하고 그거를 통찰하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밑바사나 수행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이렇게 쭉 관찰해 보니까, 아, 이 몸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사대로 이루어져 있고, 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조건 지어져 있더라. 여러분, 음식 안 먹으면 몸이 유지됩니까? 죽어요, 그죠? 얼마 안 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소위 말 업이라는 게 없으면 이 몸이 또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보면 업과 음식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결국은 몸은 또 시체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조건 지어진 거다.
이거를 이해하면 아 이건 조건 지어진 기회는 뭐 변하기 마련이고 변하는 것은 또 불확실하고 이걸 내 것이 내 마음대로 통제도 안 돼 내 것도 아닌 이거를 뭐 집착할 거냐. 그래서 이런 거에 이해가 되면은 변하기 마련인 거고 불확실이고 내 것도 아닌 거 집착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애착이 멀어지게 되고요. 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마음은 왜 일어난다고 했어요? 접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눈과 형색이 부딪힐 때 아, 저건 뭐다라고 아는 눈의식이 일어나고 소리와 귀에다 소리가 부딪힐 때 아, 이 소리 뭐다라고 아는 게 일어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것과 색생한 미촉법이라고 하는 여섯 가지 감각 기능과 대상이 만났을 때 그 식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도 뭐예요? 조건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도 사실은 뭐 이런 걸 아니더라도 관찰해보면 마음은 계속 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 변하기 마련인 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실체도 없구나. 그냥 만질 수도 없고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런 걸 하고 이건 불확실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알면은 아,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내가 애착하는 것은 좀 어리석구나. 그냥 이거는 하나의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그 통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에 대한 애착도 버리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각적 욕망 같은 경우도 아 이거 욕망을 쫓아가 보니까 무지개 쫓는 것 같다. 이거는 행복처럼 보이지만 막상 가보면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이 더 많더라. 그러니까 이건 절제해야 되고 너무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이런 거에 대한 통찰력이 있으면 그걸 절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이게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사실 불교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이 몸과 마음, 이렇게 우리가 현상을 관찰해서 그 관찰할 때 우리 마음에 이제 욕심이나 집착이나 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건 편견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상태가 바로 삼매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현상을 바라보면서 아, 이 우리가 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또는 나 자신 이런 것들이 다 정말 변하기 마련이고 이게 이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건 없다. 그거를 이해하면은 그게 된 애착들이 서서히 버려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실제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부처님께서 가장 큰 원인은 집착인데 이 집착은 뭐 때문이냐면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어리석음의 반대가 뭡니까? 지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반대가 지혜니까 지혜를 개발하면 어리석음이 깨져요. 어리석음이 깨지면 뭐가 또 어리석음은 또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탐욕이 일어나니까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전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상하기 마련인 것, 변하기 마련인 것을 영원하다고 잘못 알기 때문에 집착이 일어난다. 괴로움이기 마련인 것,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고 잘못 알기 때문에 괴로움이 집착이 일어난다. 또 내 것이 아닌 것,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집착이 일어난다. 이게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무상한 것을 무상한 것으로 보고 괴로움인 것을 괴로운 것으로 보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보면 그게 지혜잖아요. 그러면 어리석음이 사라지니까 애착도 사라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교의 모든 유익함 중에 어떤은 지혜라 그랬어요. 그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코끼리 발자국 안에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들어가듯이 모든 유익한 법의 어뜸은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로서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데 그 지혜가 생기게 하는 그 기반이 뭐냐? 삼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삼매를 통해서 아까 이제 호흡수행을 가지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삼매를 통해서 이제 호흡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개발해요. 특히 선정이라고 하는 그거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삼매를 개발하면 그 삼매를 바탕으로 지혜가 생겨요. 지혜의 힘으로 또 번뇌를 가라앉힐 수 있으니까 또 뭐가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삼매에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삼매와 지혜가 서로 도와준다는 거죠.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사마타 윗바사나, 사마타는 삼매를 개발하는 거고 윗바사나는 지혜를 개발한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 삼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힘이 없으면 삼매를 들 수가 없어요. 또 삼매가 바탕이 안 되면 지혜가 개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삼매가 없으면 마음이 편견이 있고 마음이 어지럽기 때문에 지혜가 개발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는 같이 작용을 하는데, 좀 삼매가 뚜렷이 부각되는, 삼매가 초점이 맞춰진 거는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거고, 지혜가 초점이 맞춰졌을 때는 윗바사나라고 하는 거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정도에서도 보면 정견, 정사유가 해고,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요 세 가지가 이제 정에 해당하는데, 이 두 가지는 마치 손바닥의 양면과 같아요. 여기가 이제 삼매고 요게 지혜라고 본다면, 지혜가 드러날 때는 삼매가 기반에 대해서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또 삼매가 드러날 때는 지혜가 기반이 돼서 도와주고, 그래서 삼매와 지혜가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성장하는데, 결국 끝에 종착 지점에서 마지막에 결론을 짓는 것은 뭐냐?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매와 지혜가 서로 도와주는 그런 수행이 바로 중도 수행인데, 이 중도 수행을 닦다 보면은, 중도는 그러니까 이제 삼매와 지혜가 같이 닦여지는 수행이다, 사마타 윗바사나가 같이 닦여지는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8정도도 있지만 10정도가 있습니다. 그 10정도는 뭐냐 하면, 이제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바른 사유, 바른 말, 이렇게 해서 바른 삼매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 바른 삼매를 바탕으로 깨달음의 지혜가 생기는데 그걸 바른 지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바른 지혜가 생기면 그로 인해서 바른 해탈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라한 이전까지는 8정도인데 아라한은 10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8정도가 다 닦여지고 나면 바른 지혜가 생기고 바른 지혜에 의해서 해탈을 한다. 그래서 삼마냐냐 이게 바른 지혜고, 삼마 위무띠라고 하는 이게 바른 해탈인데, 그렇게 해서 바른 해탈이 되는 요게, 그렇게 되면 이제 10정도가 완성돼서 괴로움이 소멸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 수행은 한마디로 중도다. 이 중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번뇌, 탐진치를 소멸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게 오늘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중도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지혜가 이래 성장을, 어떻게 지혜가 성장을 해서 나중에 그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